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오늘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약한달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었는데요. 대충 짐을 정리하고 가구를 정리하고 나니 방안 분위기가 너무 좀 삭막해 보였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천연 제습기를 하나 구매해 놨는데요. 이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방안이 건조해져서 건강에 많은 이상징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봄에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겨울부터 이 봄까지는 우리가 이 건조에 신경을 써야만이 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 전기 제품의 어떤 그 가습기를 이용하지 않고 인테리어 겸 가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인테리어 제품을 하나 사왔어요. 바로 이것이 이 앞에 보이는 그 제품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물이 폭포에서도 떨어지고 이 옆에 있는 단지의 3층으로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그래서 그 물소리가 굉장히 정겹게 들리거든요. 인테리어 가습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으로 보면요. 이게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데, 이제 모터를 뒤에 보면 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호스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 뒤로 해서 이렇게 이 모터가 완전히 잠기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물을 부어주면 돼요. 모터가 잠길 수 있게끔만 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 코드를 꽂아보겠습니다. 네,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폭포수에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 옆에 단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서도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이렇게 물소리가 졸졸졸졸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순환이 되면서 가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건조함을 막는 그런 인테리어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만 두면 상당히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숲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꾸며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쁘게, 더 숲속다운 숲속에서의 그 폭포가 흐르는 그 모습을 더 생생하게 유출할 수 있도록 한번 예쁘게 꾸며보세요. 그리고 건조한 이제지는 이 날씨에 가습 효과로서 건강을 누리시면서 습도 조절을 잘 하셔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오늘 이 영상 찍어서 올리니 여러분도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